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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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갓독 천안지부 지부장 정혜환입니다. 제가 지금 지랄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박태준으로부터 직접 갓독 인정받은 남자입니다. 웹툰의 정점에 있는 박태준 만화 작가가 저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완전 솔직히 말해봐. 태준이 형이랑 안 친하지? 아니 어떤 친한 형이 동생한테 입닥쳐! 해당 메시지는 박태준 만화에서 외모 지상주의 팝업 굿즈에서 7만원 이상 샀을 때 줄 수 있는 친필 사인 카드다! 오늘 박태준 만화회사 박태준 형이 그린 외모 지상주의 팝업을 다녀왔어. 닥쳐! 갓독에게 함부로 말 걸지 마. 위험하다. 사실 나는 어제 초대를 받았지. 이제 구경 좀 했어. 막 이제 보면은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웹툰 작가로서 자기 만화 세계관 이렇게 현실화한다는 거는 꿈이잖니? 포토존. 어! 대장. 멋있지 않니? 이제 저 파트를 넘어가면은 굿즈샵이 있어. 굿즈샵. 굿즈샵도 이렇게 봤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굿즈 이거 회사에서 낸 아이디어일까? 근데 모르지. 이거는 너희들의 시각이 편협한 걸 수도 있어. 나의 시각이 편협한 걸 수도 있어. 이거 누가 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해봤어. 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담당자님이 왔어. 어, 완아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팝업 스토어 열려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외부에서 온 작가님. 뭔가 약간 좀 엘레강스한 감성.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혹시 저희가 이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딱 줬던 게 딱 저거였어. 웰지주 10주년 기념 반팔티? 아니, 후드티? 박태준 형님, 저한테 이것을 줬다는 이야기는 공식 갓독은 내가 제일 탐난 거. 무형석, 김기명, 종건. 퀄리티 존나 좋아. 근데 이제 거기 담당자님이 이거 주시면서 피규어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김기명! 김띠명!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즐겨주세요 하고 딱 돌아갔어. 그리고 계산되는가? 거기 옷 가게 갔고 난 딱 이렇게 피규어 딱 아는 채로 작가님 왜 그러세요? 혹시 뭐 찾는 거 뭐 있으세요? 뭐 따로 찾는 거 있으시면은 이런 말이 굉장히 실례될 수 있지만 피규어 바꿀 수 있나요? 종건 팬이라.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 구조들이 있는 걸 좀 봤지. 뭐 사지? 뭐 바스코 바지가 있어? 빅딜 모자가 있어? 아 근데 나 다 싫은데? 잠깐만 이건 갓독 위아래 트레이닝복 세트? 나 이제부터 갓독 바나나 딱 서있는데 나는 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형석을 만나게 되면은 위압감이 이런 느낌일까? 계산하면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줄에 한 소녀가 그렇게 결제를 이거 위아래 세트 샀어요. 이 정도면은 내가 여기서 있었던 뭐 두세 시간 정도는 주차비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차 번호는 아 죄송한데 저희가 외부 팝업 스토어라서 주차 지연이 안 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뚜벅. 이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 왜냐? 나는 두뇌 회전이 빠른 친구거든. 지금 몇 시지? 밥 먹을 시간이거든. 밥 한 사발이 때리면은 주차 요금 나올 수 있겠네. 치킨 일 맞지? 어 쉣. 뭐라고? 고든 램지 버거? 만화나의 지인들. 야! 고든 램지 버거 근데 웨이팅 꽤 길어. 그거 가면은 2, 30분은 기다려야 될걸? 웨이팅 20분. 대기팀 4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뭐지? 바 테이블. 혼자 앉는 자리. 저 바보들을 봐라. 저 멍청이들을 봐라. 커플끼리, 3355, 가족끼리, 여러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놀러와가지고 2, 30분씩 기다리고 있는 저 바보들을 봐라. 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들어간다! 계산이요? 제 차량 번호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류나 여가생활 대응은 저기 주차 지연이 되는데 음식은 지연이 안 되세요. 저희 한 5만원 정도 나왔어요. 에휴, 주차 정산이나 하자. 얼마 나왔나? 8,000원? 뭐 그래 알았다. 옆 주차장 칸에서 외국인인가? 외국인들이 막 주차장 그 칸 앞에서 막 나한테 갑자기 어 저기 이거 아는 법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사우디 약간 그러니까 좀 중동 분들 그래서 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요거 13,500원이요 카드에 대시면 돼요. Do you have card? 현금밖에 없어 막 현금 13,500원 있어요? 띡! This is Korea. 어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 들어가세요. 어쨌든 야 13,500원이면 내가 3시간? 2시간?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거의 5시간 동안 거기서 쇼핑하고 논 거잖아. 근데 거기서 막히면 안 되지. 우리 외국분들이 코리안 저기 와가지고 땡큐 어쨌든 현금 생긴 건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득이야. 하나 12 네 1,000원 괜찮아. 내가 거기서 당했던 모든 일들 내가 혼자 다니던 거 어차피 아무도 못 봤잖아. 그냥 방송에서 썰 재밌게 풀고 그럼 남은 그만이야. 그렇게 박태준 만화회사 외지주 팝업 굿즈 스토어를 다녀왔습니다.